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오픈에시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살펴봤었죠. 이제 이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받는 분들은 제일 먼저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중급 이게 2년차 과정이네요. 중급 2년차의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이 수업이죠. 요것도 듣고 이어서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과 그리고 왕자의 게임 있고 하이플레저 그죠? 그리고 블록체인 중급까지 공부를 다 하고 4년 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 과정에 들어온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픈에시 플랫폼 요겁니다. 이 수업을 받으려면 물론 이전에 이 수업과 이 수업도 다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 해서 이번 시리즈는 에피소드가 무려 1000개입니다. 에피소드가 1000개 정도 예정돼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학습 기간은 아마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그 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4세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1세대 블록체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하고 2세대, 3세대하고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복습이죠. 복습을 좀 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 비트코인이죠. 얘는 이제 마이닝입니다. 마이닝을 통해서 보팅을 하는 거예요. 보트에서 이긴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닝, 보트, 컨센서스.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했나요? 2세대는 1세대에서 뺀 거예요. 마이닝을 뺀 겁니다. 마이닝을 뺀 이스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스리움 하고 그리고 하이플레즈 이렇게 되죠. 뭐 많습니다. 뭐 리퍼림이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가 있는데 마이닝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마이닝 외에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뭘 쓰고 있나요? 뭐 그룹 오브 스테이트 뭘 많이 가진 자에게 투표권을 더 주는 거. 이거 주식과 똑같죠? 주식 방식입니다. 주주총회 방식. 주주총회 어떻게 하나요? 주식 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되는 거죠. 그게 proof of state입니다. 그리고 proof of repetition 방식도 있죠. 이거는 뭐죠? proof of repetition. 이거는 명망가. 쉽게 말해서 학력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는 거죠. 따라 투표권 차등 부여. 대학 놓은 사람은 투표권 3개, 고등학교 놓으면 2개, 중학교 놓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레피테이션 명망에 따라서 결정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방식이 되었고 어쨌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닝 외의 방법. POR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서 이게 보트예요. 보트 한 다음에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거. 컨센서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죠? 누가 옳으냐? 누가 가진 장부가 진짜 장부냐? 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이 보트고 보팅을 하는 방법이 마이닝 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다양한 거죠. 3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3세대는 2세대에서 보팅을 뺀 거예요. 그게 하이플레즈가 아니라 해시그래프. 그죠? 얘는 보팅. 그러니까 보팅 없이 바로 컨센서스로 하는 잠깐만요. 보팅 없이 컨센서스로 하는 without 보팅. 그죠? 그런 다음에 컨센서스로 하는 거죠. 그럼 투표하지 않고도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그
그게 수학적 방법입니다. Mathematical. Mathematically determine the results of a voting. But. 그 투표 결과를 수학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예요. 보팅 과정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이닝에 의한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문제점들이 싹 사라졌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럼 4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4세대. 4세대는 3세대에서 컨센서스를 뺀 겁니다. 놀랍게도. 컨센서스를 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2세대는 1세대에서 마이닝을 빼고, 3세대는 2세대에서 보트를 빼고, 4세대는 3세대에서 컨센서스를 뺀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 없는 거죠. 그 보트 without 보팅이 아니라 컨센서스 without 컨센서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어처구니 없는 얘기냐 하면은, 어처구니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왜 어처구니 없나요? 블록체인 자체가 뭐냐는 거죠. 블록체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a blockchain? 블록체인은 is a methodology, 방법이에요. methodology to obtain 혹은 to reach consensus. consensus에 도달하는 방법론을 블록체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consensus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 블록체인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빼는 거예요. 블록체인 빼면은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나오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뺀 블록체인이 이게 오픈넷이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과정이에요. 다 마이너스에. 제일 1세대에서 제일 앞에 있는 마이닝을 빼서 2세대가 나오고, 2세대에서 마이닝과 두 번째 단계인 보트까지 빼서 3세대가 나오고, 3세대에서 마이닝과 보트와 컨센서스를 뺏어 4세대가 나온 거죠. 따라서 오픈에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살짝 궁드네요.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다시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붙이고, 마이닝 보트 컨센서스, 이게 1세대 글자가 너무 작나요? 24로 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쭉 2, 3, 4 그죠? 마이닝 보트 컨센서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2세대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빠지고 빈칸을 좀 치워놓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뭔가 빠진 거. 그리고 점은 그냥 찍어놓은 거에 빈칸 채우려고. 3세대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뺀 겁니다. 이거 많이도 뺐죠? 여기에 3세대. 좀 더 가야 되네. 됐습니다. 그럼 4세대는 이거 전체를 다 뺀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과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과정은 빼기에 빼기. 그러면 이제 벌써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되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목표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블록체인이 완성된 겁니다. 적어볼까요? 블록체인 어치브다 해볼까요? Has achieved its goal.
이것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By eliminating itself. By minusing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신을 마이너스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원래의 목적은 뭔가요? 블록체인의 목적이 뭐죠? 블록체인의 목적은 What is the goal of blockchain? 모든 블록체인의 기술들, 블록체인 methodology, 모든 블록체인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거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Trust without central authority.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Trust on data.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완전한 데이터라고 하는 신뢰성을 가지는 것. 정부가 보증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보증하지 않더라도 어떤 은행 잔고를 보여주면 그 잔고가 확실한 잔고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1세대 같은 경우는 왜 실패했죠? 1세대는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동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를 더 지어야 돼요. 2세대는 왜 안 되나요? 2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닝 외의 방식으로 프루프, 트러스트, 데이터에 대한 트러스트를 가지는 방식이 아직까지 2세대 기술로는 어떤 것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다 얘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퍼블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로이 누구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퍼블릭 혹은 unpermissioned missioned network.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세대와 3세대는 어떻게 되죠? 얘는 private 혹은 permissioned network. 그러니까 2세대 기술은 1세대 기술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인 마이닝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1세대 기술의 최대 장점인 퍼블릭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만 쓴다거나 특정 기업이 쓰거나 특정 조합이 쓰거나 특정 단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줄어들어 버립니다.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도 2세대와 마찬가지로 3세대는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잡다한 것뿐만 아니라 보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보트 자체 과정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역시 프라이빗이고 퍼미션드 네트워크입니다. 4세대에 왔어야 비로소 퍼블릭하고 언퍼미션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퍼미션드 네트워크인데 without mining or voting or consensus.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들이 제시했던 모든 방법론들을 다 마이너스한 상태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꿈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4세대 기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4세대 기술이 나오게 됐는가? 그 나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